사위만 같아라. 추석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다 같이 잘 살아! 오케이!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살아오셨나요? 소망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답게 방청객이 꽉 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도 와주셨는데 잘 살아보세요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와주신 분들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미션단체 Beautiful Feet Ministry,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의미의 선교단체인데요. 잘 살아보세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볼까요? 자, 목사님, 네. 이번 추석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획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선배님은 어떤 계획 있죠? 저는요, 네. 이번 추석이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네. 너무 행복하고 뜻깊어요. 왜요? 저희 엄마가 네. 94이신데 네. 두 달 전에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폐렴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기적적으로 우리가 막 귀에다 대고 잘 듣지도 못하시는 분한테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자기 방에서 우리가 다 온 가족이 함께 추석을 맞이했는데 엄마가 못 먹는 것이 다 드셔.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석에도 엄마와 함께 네. 추석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리 설미 씨는 또 한국에 가족이 많지 않으시고 네. 그래서 명절에 어떠실까 싶은데 어떤 추석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 추석은 좀 북적북적할 것 같아요. 탈북민 친구들이 많아져서 그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몇 명이야? 몇 명이나? 한 20명밖에 안 됐네. 아무튼 이번 추석도 풍성하게 보내시길 네네. 바라겠고요. 오늘 추석 앞두고 네.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 네. 선배님께서 오늘 또 주제 공개를 그래요. 예. 너무너무 기대가 추석 특집으로. 되는데요. 특집이니까 예. 이번 추석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가족의 발견? 가족의 발견. 자, 우리도 대한민국의 대명절인 만큼 네. 가족, 왠지 이 단어만 들어도 이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추석 특집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힘차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자, 오늘도 주제를 함께 나눠주실 초대 손님이 지금 사랑방에 와 계십니다. 네. 누굴지 궁금하시죠? 네. 사랑방에 불을 켜주세요! 아니, 근데 따뜻한 네. 제가 가늠이 되는 게 네. 이 올라가는 게 좀 속도가 살짝 지금 동이 살짝 부어 계신 것 같아요. 예. 가수? 배우 느낌이셔야 할 것 같아요. 배울까요? 예. 자,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나와주세요. 네. 아니, 오늘의 초대 손님은 개성파 영화 배우이시자 감초 연기 귀재시죠. 네. 탤런트 양택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선배님을 이 기독교 방송에서 거의 제가 못 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나오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 예수 안 믿게 생겼다 이거. 아니, 예. 생긴 게 좀 예.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내가 여기 뭐 장목사님 계시지만 이 중에서 아마 예수는 제일 먼저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946년부터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야? 저 이런 말은 저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저 태어나기 전부터 믿으셨네. 아니 이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모태신앙은 내가 외정시대 때 태어났는데 무슨 그렇지. 모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순교하셨지. 1939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39년. 이게 백제시대에 태어난 거지. 그런데 1942년도에 2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쭉 이제 외정시대 때 2차 대전 네. 속에서 살다가 굶주리고 살다가 네, 또.
하다가 1945년도 해방이 됐잖아요.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적산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이 갔다 맞았어. 간 그 예. 다다미 빵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당 가면 전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사탕 주면서 나 그때는 뭐 7, 8살 때니까 사탕 주면서 맞아. 교회 오면은 네. 이거 더 준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거 더 먹으러 간 맞아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많아.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갔는데 예. 그러고서 한 5년은 잘 교회 잘 댕겼죠. 네. 어렸어요. 뭐 그랬는데 5년 있다가 1950년도에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때 6.25 전쟁 통해 무슨 교회가 어딨어. 1.4부대 때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걸어서 서울에서 걸어서 대구까지 걸어가서 피난을. 세상에. 그러고 다 대구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또 저기 배우시니까 그 극단 대표고 그래서 그 백으로 극장에 들어간 거야. 그땐 무대 연극이 연극 무대가 컸어. 무대 한쪽에다가 세트로 우리 살 방을 만들어줬어. 네. 거기서 3년을 극장 무대에서 3년을 살았으니까. 3년을 연극을 보고 산 거야. 3년을. 뼛속 깊이까지 그냥 연기가.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팔자로 내가 평생 네. 배우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배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 우리 목사님도 네. 사실은 우리도 연예계 대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오늘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근데 저는 네. 지금도 머릿속에 경찰서장님 역할을 한 그 장면이 투캅스. 예. 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배우로 가서 뜨지 못하고 네. 이제 뜰락말락할 때예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또 대선배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 추석 특집으로 가족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족이지만 정이 좀 떨어진다. 각 세대마다 명절 때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예, 본인이 듣기에 거슬렸거나 반면 무심결에 내뱉었다가 명절에 가족에게 상처 준 말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예, 한 개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언제 뭐 뭐냐 언제 TV에 나오냐 뭐 내 명절 예, 이런 거 정말 많이 스트레스거든요. 직장인들 또 우리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언제 결혼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선배님은 민정 선배님은 명절 때 피해야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 한 얘기 다. 네. 그래서 우리 딸딸 아들인데 네. 딸딸이 홍기가 가까워지면서 외갓집 안 가려고. 아, 그래 맞아. 친가 안 가려고. 맞아요. 친척들이 모이는데 안 가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 아팠어요. 네. 왜 우리 아이들만 빠져야 되나. 그런 그것도 그랬고 또 하나 네. 듣기 싫은 것은 우리 있잖아요 배우들은 왜 요즘 텔레비 안 맞아요. 보여? 그 제일 스트레스 받아. 요새 왜 안 보여? 열심히 네. 살고 있는데. 네. 네. 난 아침 드라마 열심히 가서 하고 네. 있는데 아침에 잠자느라고 못 보면서. 그죠. 본인들이 안 보고. 네. 네. 그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맞습니다. 추석 때는 무조건 덕담해주고 어우 정말 맞아요. 멋있어졌다. 맞아요. 넌 참 보기 주렁주렁해 머리끝도 발끝까지 잘 살 거야. 막 그런.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닌데 좋은 얘기 해주는 네.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객석에 계신 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북을 들어주시죠. 네. 영어로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니까 거의 뭐 대학 아니면 뭐 college and married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언제 승진하니? 사실 승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그런 걸 명절에 물어보시나요? 전 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 있죠. 언제 좀 나아지니 삶이 네. 그건 이제 뭐 얼만큼 더 벌 수 있니 뭐 이런 거죠. 네. 야, 세다. 예. 아니 그리고 우리 외국에서 또 우리 아니, 여기 보이프렌드 이거를 물어보신다고 하네요. 보통 결혼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boyfriend을 물어보세요. Oh yes, all the time. It's like, do you really? have a boyfriend yet? When are we gonna have grandchildren? No. Ah, really? How old are you? 19. 19? 아 그래. 야 빠르다.
아니 사실 한국에 21살 20살이나 네. 20살 아니 한국에서는 19살일 때 뭐 이성친구 생기면 이런 거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남자친구 사귀지 마라. 역시 다릅니다. 다르네. 민족이 달라. 우리 한 분 더 네, 들어볼게요. 아 여기 바로 뒤에 분 이제 married. 네. When will you get married? 네. Your opinion? Yeah, every time they ask me, I say, I don't know, but we'll find out together. 아. 야, 근데 진짜 저는 확실히 좀 문화가 다르네요. 예, 뭐 19살 때 이성 친구 물어보고. 예. 지금 참. 나이가 몇인데? 아, how old are you? I'm 29. 29. 아, 29. 29. 아니, 우리 택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자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나는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내가 어른이 아니었을 적에는 네. 대가족에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식구들이 명절이면 다 모여들잖아. 그러면 얘기하다가 보면 옛날에 섭섭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쵸. 쌈이 나요, 대판 쌈이 난다고. 그때 넌 왜 그랬느냐, 맞아, 뭐 하냐고. 하다가 네. 밥상도 날라가고 막 그런 거. 밥상이 날라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른이다다 보니까 네. 이제 손자들이 장가 가게 그쵸. 생겼어. 그쵸. 그러면 이제 이놈들한테 야 요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내가 나라가 걱정이 된다. 빨리빨리도 장가 가서 아기들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게 무슨 뭐 나 편안하게 산다고 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네. 어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또 태아는 일찍이 나야 애가 건강해져 맞아요. 그리고 산모도 건강해지고 이거 회임 기간이 길어야 회임 기간이 길어야 여자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네. 산부인과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그 산부인과 원장보다도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내가 하는 얘기였죠. 나라를. 객석 공감 토크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써주시고요. 사랑, 유쾌, 코미디 가족이다, 뭐 그리움이 많다. 정말 가족마다 다른데 한 단어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미 씨. 네. 북에서 함께 지냈던 친정 식구들이나 한국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족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북한에 있는 가족 하면 네. 자존감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아빠가 뭘 성적을 물어본 적은 없고요. 항상 못했던 거는 아빠가 아니까 덮어주시고 항상 잘한 것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항상 잘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가족 모임이 두려운 적이 없었고 아. 가족 모임에 가면 어깨에 힘을 넣고 아. 네, 그래서 항상 자존감 높여주는 것에 부모님들이 이제 사랑도 사랑이지만 예, 항상 잘한다. 뭐 혼내키거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일반적으로도 웬만하면 내 자식의 잘못을 덮으려고 해주셨고요. 아, 북한에서 항상 아버지가 예, 항상 잘한 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전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아 진짜. 예, 너무 극대화시켜서. 아니 너무 훌륭한 아버지의 예, 모습이네요. 자 우리 그럼 객석에 계신 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북을 올려주세요. Put your board. 충성 가족, 솔직, 조용히 섬기는, very strong, food fighter. 자, very strong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very strong한 family다. 네. I just felt this way that our family is very strong because it's not only physical, but it's also very spiritual and in the mind. Mind. I feel like our family has very strong, if we have conviction, mm-hmm. then we're very strong to keep going towards that conviction. 아~ yeah. 우리 바로 옆에 우리 푸드 파이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푸드 파이터다. 뭔가 추석만 되면 정말 정말 잘 먹어요. 아~ 명절 때 맛있는 걸 많이 네. 해주시는군요. 네. 네. 본인 말고 우리 가족도 다 잘 드세요. 다 그렇게 잘 드세요. 네, 저희 가족이 다 잘 드세요. 아니 어떤 메뉴를 좋아하시길래? 저희가 고향이 진도거든요. 아, 전라남도 진도. 그래서 매년 추석에 진도로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전 뭐 송편 엄청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잘 못 먹으니까 가면 네. 또 맛있죠. 예. 내가 얘기할게요. 네. 가족 가면 떠오르는 거. 나는 tears. Tears. 눈물. 눈물입니다. 아. 가족 하면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네. 난 그 어렸을 때 그 외정 시대 6.25 전쟁 이거 겪을 그렇지. 때
나는 특히 우리 할머니, 나는 어머니가 없어졌고 할머니 슬라이서 자라서 그 굶주림 속에서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눈물이 나와. 네, 그 할머니. 네,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85세인 나도 지금 할머니 모습이 떠올라. 할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네, 나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생각해도 또 그래. 우리 아들은 또 나를 살리겠다고 네. 나한테 아. 간을 줬잖아. 아, 예. 아, 예.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효자 아들. 그래서 나한테 간 이식 받고 내가 지금 살아서 이러고 지금 우리 장 목사님도 내가 만나고 김인영 씨도 만나고 내가 진짜 복만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가족하면 눈물입니다. 네. 아니 우리 설미 씨도 사실 이제 북한에 있을 때 1원짜리 지폐 주의 깊게 보셨어요? 혹시 양태초 선생님 어머니 얼굴이 있으시다고 모르셨겠지 누군지. 꽃파는 처녀 주인공이 아니 그러니까 꽃파는 처녀가 아니고 저 피바다 어머니 가운데는 꽃파는 여자고 아가씨고 네. 우리 중비야? 엄마는 그 오른쪽에 권총 든 여자 있어. 어머, 아 그 권총이었었나? 무슨 놈아 나라가 돈을 만드는데 애팬네가 권총 들고 서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진짜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네. 어머니가 네. 해방되고 김일성이가 이제 이렇게 네. 꼬셔갖고 연예인들이 다 북한으로 갔잖아. 잘 예우해 주겠다. 아, 이제 그때 이제 뭐 우리 어머니가 했던 날 버리고 네. 북한으로 갔다고 아,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서 인민 배우가 된 거야. 아~ 인민 배우. 그러니까 인민 배우니까는 이제 그 뭐 영웅이죠 거기선 그럼 지폐에다가 네. 갖다 집어넣은 거지. 야~ 야, 엄마 얼굴이 돈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진짜. 야~ 근데 그 1원짜리 잘 못 써봤을 걸. 화폐 개혁을 두 번 맞아서 아~ 못 써. 그러니까 화폐 개혁 해가지고 또. 화폐 개혁한 놈 총살도 시키고 그랬지. 와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가 망했거든. 네.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으니까 화폐 개혁 시켰다고 인쇄한 놈을 총살 시킨 거야. 아이고. 자 오늘 진짜 추석 특집 맞습니다. 정말 뭐 처음 듣는 우리 설미 씨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 배우 유명 배우셨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모님. 네. 이모님은 저하고 저기. 제 데뷔작을 같이 네. 했어요. 이모님. 문정숙이라고. 네. 가족의 가족분들 중에서 이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영화에서 목사님은 최고.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영화 배우. 영화 배우. 만추의 좀 오리지널 만추의 그 주인공이었고. 자 오늘 추석 특집 닫습니다. 잘 살아봐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가족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온 사연인데요. 50대 초반 김재환 집사님 사연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쯤 한국에서 일이 잘 안 돼 사업과 이민을 목적으로 호주로 왔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 그때마다 한국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께서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곳에서 자리 잡았고 또 어머님도 점점 연세가 드시기에 어머니를 모셔오려 생각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제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아우 난 한국이 좋지.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교회도 또 하나의 내 가족이고 네가 우리 엄마 그렇게 일꾼 거 잘 정리해서 한국에서 너도 노후를 준비하면 어떻겠니? 응? 요즘 시골에 내려와서 노후 보내는 사람들 많아졌어. 너 나이 들수록 제 나라가 좋다고 하더라 얘. 재환아 여기 와서 같이 살자. 나 너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재환아. 저도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님 모시고 함께 살고 싶은데 선뜻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한국에서 홀로 요양원 같은 데 모시는 건 정말 싫고요. 어머니를 호주로 모셔와 함께 살고 싶은 제 마음이 너무 이기적일까요? 전 안 갈래요. 전 안 갈래요. 차라리 요양원에 갈래요. 설미 씨 들으면서 어땠어요? 우리 또 똑순이 우리 설미 씨가. 저는 이런 사연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제가 사실 어머니 탈북하라고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 탈북은 오다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서 어머니가 나이 연세가 드셔서 못 와서 지금 못 오는 건데 가족이 만날 수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지? 두 분 중에 한 분만 두 분 중에 한 분만 내려놓으시면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주의도 중요하겠지만 좀만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더 드시면 병원 다니기도 힘드시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안 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여기 떠나면 건강을 잃어버려. 내가 좀 후배지만 조형기 있지? 조형기 씨. 조형기가 어머니가 미국에 계세요. 그러면 조형기가 요 얼마 전에도 미국을 갔다 왔어. 어머니 만나라. 가서 집도 고쳐주고 그러고 왔대. 그런데 어머니 여기 지금 조형기가 잘 살고 있으니까 와서 같이 모시고 살았으면 네. 좋겠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친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늘 함께 한 집에서 산다 이거야. 이거하고 헤어져서 못 산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조형기가 가서 살든가 어머니는 못 오셔 거기서. 여기 와봐야 지금 친구도 없고. 그쵸. 그래서 내 생각에도 아드님이 어렵더라도 한국에 와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서 친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삶이 여기서 호주 거기 가서 황댕그레 혼자 어떻게 사셔. 그럼요. 아무리 좋은 집이면 네. 뭐래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말도 안 통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그냥 대문 만나가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냥 무임승차. 그러니까. 이 차비도 안 내고. 아드님이 한국으로 오셔. 어차피 엄마 돈 갖고 사업했다며. 자, 목사님. 예. 가족은 무엇일까요? 예.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맺어주신 건지 예. 목사님의 잘 살아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해가면서 느끼는 게 진짜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 잘 살아보세요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조금은 뭐 변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네. 에덴 동산은 가정이었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네. 목사가 들을 때는 조금 뭐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아 그러니까 교회보다 중요한 게 먼저 된 게 뭐다? 가정. 가정이다. 가정. 가정. 그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게 교회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담과 하와 둘이 지금 결혼해 삽니다. 결혼해 사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하는 과정 속에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마누라가 선악과 먹으라고 해서 먹어가지고 에덴을 쫓겨나더니 아들 둘 낳는데 세상에 큰 놈이 작은 아들을 또 패죽이는 거요. 요즘에 이런 말 해요. 참 세상 험하다고. 옛날에도 험했어. 자, 그 과정 속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펼쳐져 간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탄이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역시 없었으면 에덴의 행복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되돌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잘한 거죠? 네. 네. 그렇죠? 먹었으면 못한 거죠? 네. 자, 먹어서 에덴을 쫓겨나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안 먹었으면 안 죽었을 거란 말이요. 에덴에 살았을 거란 말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도 안 늙고 하와도 안 늙고 가인도 안 늙고 아벨도 안 늙고 계속 지금도 아기를 낳으면 이 지구가 지금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밀지 마. 이게 전체가 안 죽고 계속 산다. 아이고 야단 날 뻔했네 이거. 야단 날 뻔했네. 그러니까 먹은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서 사느니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게 보니까 또 잘한 거요, 보던 거요? 잘한 거요. 아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있었던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면 좋고 안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이민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해봐야 이사 갔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민이 엄마는 간단 말이요. 자, 가서 자식들이 가서 지금 주인공처럼 닦았어요, 기반을. 자, 나는 이제 거기가 편해요. 엄마는 여기가 편해요. 그런데 오라, 가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가끔 가서 보면 되는 걸 굳이 가서 살 필요 없습니다. 네. 보고 싶을 때 한 번,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가서 보고 오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중에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내도 아니고요. 죄송한데 자식도 아니고요. 죄송한데 손자들이더라고. 예. 네. 걔들이요. 돈 엄청 들어가요. 내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나 자식 둘 키운 것보다 지금 손자 다섯 키우는 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내가 돈 쓸 때는 걔들밖에 없다니까 줄줄줄 세나가요. 그러면 걔들이 할아버지한테 뭘 잘해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 할아버지! 그거 하나 잘해. 그거 하나. 그 한마디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감동을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기쁨을 주는 손자, 손녀가 오래 있으면요. 쟤들 언제 가죠? 쟤들 언제 가지? 처음에 기쁨이 잠깐으로 끝내야지. 아이고 이 어지러 놓는 거 뒤 정리하느라고요. 제가 아이고 보통 입는 게 아니오. 내가 그래서 계속 참고 있는 거야. 웬만하면 이제 할아버지 집에 안 오는 것이 낫겠다. 이 말을 도저히 내가 못 오고 그냥 참고 있어요. 제가 뭘 의미합니까? 오면 좋아요. 살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합해 살면요 며칠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오는 부담감에 엄마 다시 가야겠어. 엄마 또 가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과정과 미래와 이게 동기 이걸 다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를 내린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그냥 즐겁게 사시고 자식은 자식대로 거기서 즐겁게 살다가 보고 싶다 그러면 좀 참았다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휴대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냥 동영상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네. 돈도 안 들고 그러죠. 그렇게 사시다가 가끔 명절 때 한 번씩 오면 되지 굳이 엄마 여기로 오세요. 얘들아 이리 나와라. 이거는 지금 경험이 없고 뭘 몰라서 하는 얘기 같아요. 어디서든지 잘 살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남이 잘 되면 열받아요. 그 얘가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아우 진짜 목사님은 설교 잘해요. 은혜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은혜 되는 말씀이 뭐냐. 세상에 아드님이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속으로 그냥 은혜가 돼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더 잘해요. 그러면 주의요. 그래요. 요지는 내가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잘 되는 거다. 내가 자식이 잘 돼서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가 잘 돼서 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됨으로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필요 없어요. 잘 돼서 효도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생초 선배님 오늘 어떠셨나요? 난 오늘 그 목표가 사실 장경동 목사님 뵈러 나왔거든. 네, 아, 세상에나. 아니 왜냐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그 뭐 저기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네, 어? 네. 예수 안 믿게 생겼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만난 목사님들만 내가 택해. 제일 처음에 만난 게 누구냐면 이천석. 이천석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은 내가 부흥할 때 따라다녔어.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강다리 목사님, 네. 김진홍 목사님. 네. 김진홍 목사님은 내가 아주 뭐야 저 이거 티테이블 외다 싶어요. 피종진 목사님, 네. 그다음에 하용조 목사님. 네. 네. 이 교회 가서 난 연극도 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하게 세상을 잘 살게 하시려고 행동에 옮기시는 분이 장경동 목사님이셔. 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반 기독교 세력하고 싸워가면서 이거 지금 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여기 내가 오겠다고. 그리고 와서 내가 지금 빈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동치미 때도 뵐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같이 못 나오고 앞에서 하고 가시고 내가 뒤에서 하고 내가 앞에서 가고 그래서 못 뵀다가 잘 살아보세요. 우리 연예계 선배님을 이렇게 뵀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 예, 하나님의 예. 뜻이. 예. 아니 오늘 사연 나눠주신 김재환 집사님도 이 잘 살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셨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모두 찬양으로 좀 응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멀리 또 떨어져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설미 씨가 또 연주 또 부탁드리고요. 예수 안에서라는 찬양을 우리 방청객 분들도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제가 이거 노래하면서 또 금방 깨달은 건데요. 돈이 안 되는 우리는 그냥 목이 세게 부르고 노래 부를 때 비싼 분은 살살 부르고 그런 애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이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에이! 아 옛날 찬양이라고 그렇구나. 네. 우리 연예계 선배님은 벌써 잘 아시잖아요. 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우리 전설의 추석 특집으로 가족이 정말 가족의 재발견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그렇죠.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먼 곳에서도 이렇게 와주시고. 그런데 이 같은 주제 맥락에서 또 다른 사연을 저희 믿음나무라는 곳이 있어요. 주렁주렁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것들을 매달려 나 있거든요. 이제 장경주 목사님 네, 가서 가볼까요? 열매를 네. 따십시다. 네. 몇 개 따주세요. 네. 엄마가 저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집착하십니다. 어떻게? 아, 자녀가 많았으면 나눠서 했을 텐데 아마 자녀가 적은 것 같고요. 글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으니 내가 조금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소화하면 좋겠고요. 너무 감당할 수 없으면 엄마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엄마 내가 잘은 해드리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합의를 좀 잘 봐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고향 황해도 신천 저희 세대에 가볼 수 있을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예언컨대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곧 통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늘... 설미 씨는 통일돼서 가시면은 부러움의 대상이요 선방입니다. 오케이. 아, 네. 오늘도 편지 한 통이 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말이 없는 가족? 네. 우리 가족은 대화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방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밥 먹을 때도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집안 대소사가 있어도 서로 말을 안 해줍니다. 대신 다툴 일도 없고 서로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런 가족 분위기에 익숙해 군대 가는 것도 입대 전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문제가 있나요? 그거 간단해요. 해결하는 간단해? 방법. 그 친구 이름 뭐? 이름을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네.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기 네. 낳아. 가족을 만들어. 그냥 그럼 아기 하나만 낳았다 그러면 없는 얘기가 내. 아이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지겠어. 맞아.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덤벼들지. 네. 그래서 야야야야 똥 쌌다 야 저라 허다못해 이런 얘기가 절 거 아니냐고. 맞아 맞아. 우리 선미 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나름의 그 가족 분위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아, 왜냐하면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네, 특히 가족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니까 바꾸기가 좀 어려운데 보니까 다툴 일도 없고 전날에 얘기했는데 뭐 충격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맞아. 서로 색이 다 다르게 있듯이 오케이. 각자 자기 가족에 만족을 해야죠. 가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주 기쁨이거든. 네. 그 기쁨들을 모르냐고 왜 이 사람들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맞아요. 지금 설미 씨 얘기한 대로 대화를 통해서 사는 가정은 대화 통해 살고 맞아요. 그냥 침묵하고 사는 가정은 침묵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총각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틀림없이 만나면 얘기 많이 하는 여자하고 살 겁니다. 네. 그럼 하나는 계속 얘기하자고 그러고 하나는 조용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안 맞는 것이 맞춰가면서 성숙되고 발전돼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선생님 어떠셨나요? 같이 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매일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방송이 이래야지. 맞았어요. 네. 그럼 뭐야 자꾸 쓸데없는 소리 들으려고 앉았고 말이야. 맞아. 이렇게 좀 영양가 있는 얘기 들어야지.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대본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심원 우러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대본에는 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잘 살아보세요를 위해서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잘 살아보세요.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가족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나눠봤는데요. 장경동 목사님의 또 마무리 말씀 네. 듣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면 1등이죠. 그러면 이제 2등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겠죠. 화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살면 2등이고 3등은 화목은 한데 못 살면 3등이고 화목도 안 한데다가 못 살면 4등이니 오늘 여러분은 들을 때 몇 번 갔습니까? 자 하나 물어보면 못 살아도 화목한 게 좋을까요? 화목 안 하더라도 잘 사는 게 좋을까요? 못 살아도 화목한 게. 아하. 못 살아도 화목한 게 좋다. 이게 이제 성숙된 분들 의견이고 그러니까 화목이 뭐 중요하냐 그냥 뭐 하면 되지? 잘 살면 되지? 그렇죠. 다른데 지금 추석이거든요. 한번 점검해보셔서 어차피 명절 때 이렇게 모이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문제는 이렇게 옷처럼 모였으면 사사콜콜 내려놓고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모처럼 만나가지고 의견 좀 안 맞는다고 내 다음부터는 명절 때 안 와 이러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꼭 가정의 행복을 되찾고 만드는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잘 살아보세요는 추석 특집으로 가족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희생, 사랑, 헌신, 미안함, 고마움, 후회 등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추석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힘차게 구호 외치고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고생!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